아침 7시 반에 퇴근한 날도 있고요. 네, 새벽 4시 반, 5시에 퇴근한 날도 많고요. 보통 12시 전후로 퇴근한 날은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3개월 동안 집사람이 마트 좀 한번 제발 가보자. 네, 같이 한번 마트 좀 가보자. 마트를 같이 갈 수가 없다. 저는 문화재청 기획재정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예산 편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내년에 1조가 돌파되면서 올해 예산 대비 한 18.1%가 증액이 돼서 비로소 문화재 행정이 규모보다는 이제 전 부처 중에서 기반을 다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문화재청 미래비전 2020 사업 중에서 첫 번째 과제로 역사문화재원 발굴 사업, 이 부분이 가장 그 내년도 반영된 사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취약계층들, 특히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들 대상으로 한 맞춤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문화재 관리 측면, 한편으로는 국민 서비스 측면, 네, 두 가지 측면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은 중요한 건 자료인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심의라든지 검토를 할 때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얼마나 설득이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적시에 또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기를 놓쳐서 그 이후에 뭐 협의를 요구한다던가 자료를 제출을 하더라도 이미 이제 심의가 끝난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 보니까 아주 바쁠 때 통상 한 7월, 8월 정도가 가장 바쁜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자료 요구가 휴일날 오게 되면 당일날 제출을 해야 되는, 아니면 새벽 2시, 3시에 자료 요구가 간혹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거는 자료 제출이 안 되면 그대로 이제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시기에 요구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도 요구를 하는 거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같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서 또 자료를 구하는 거는 좋은데요. 예산 사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문화재 관리의 개념도 있지만 국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내년도 그리고 올해도 이제 국민 참여 예산으로 확보가 돼서 국민 참여 예산의 취지에 맞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활용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는 예산입니다. 저희 문화재청에서는 매년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리 문화재청 국민참여예산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문화재청 국민참여예산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너무 짧은 시간에 다양한 업무들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챙겨드리지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럴 때 이제 좀 많이 죄송스럽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해를 해주시고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